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여름이 되면 아주 시원한 게 땡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냉면, 콩국수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그렇지만 얼음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겠죠. 오늘은 이번 여름 끊임없이 단단한 얼음을 만들어줄 알리제빙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얼음은 냉동실에서 얼리면 되는데 무슨 제빙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싱글족들의 특징이겠지만 냉동실에는 이미 냉동식품들이 가득 차 있어서 얼음을 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냄새가 얼음에서 그대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까지 보관하게 되면 냉동실에서 얼린 얼음을 먹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트에서 얼음을 사다 먹는 건데요. 마트 얼음은 사이즈가 제각각이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죠. 그리고 집에 오는 동안 얼음이 살짝 녹아서 이 얼음을 냉동실에 넣어두면 사이좋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폐대기를 쳐야죠. 으차! 저희 집에 제빙기가 조금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름 내내 구매해야 하는 얼음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제품만 리뷰를 하다가 이렇게 큰 제품을 리뷰하려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제빙기 사이즈가 조금 커 보이죠? 제품의 크기는 앞쪽이 29cm, 옆면과 높이가 35.5cm입니다. 우선 제품의 디자인은 익숙한 느낌은 아닌데요. 미국이나 유럽 가전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스크림 기계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픈형이라는 겁니다. 상단 부분이 투명창으로 되어 있어서 물통, 얼음 트레이, 얼음 바스켓까지 물과 얼음이 담기는 곳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물통과 얼음 바스켓이 분리가 돼서 사각지대 없이 내부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세균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히 위생에 중요한데요. 만약 오픈형 제품이 아니라면 세균이 발생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얼음 트레이를 보면 어떤 얼음이 만들어질지 눈에 뻔히 보입니다. 24개의 각얼음이 한 번에 만들어지고요. 얼음 크기도 두 가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빙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제빙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였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굳이 제빙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환경이나 물 온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알리제빙기를 사용하면 20분 내에 시원한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16분 30초가 걸리고요. 큰 사이즈는 19분 3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얼음이 필요할 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 제품에는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니 얼음을 하루 이상 보관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하루 이상 얼음을 보관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저는 당연히 냉장고처럼 얼음을 계속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필요한 얼음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제빙기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16시간 작동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냉장고처럼 얼음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래된 얼음을 먹고 배탈이 난 경험이 있는데요. 위생을 생각한다면 이게 맞는 말이죠. 보통 얼음은 차가우니까 세균이 발생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빙기 위쪽을 보면 사용 버튼과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픽토그램으로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서를 보지 않더라도 어떤 기능의 버튼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원을 연결하면 전원 표시등이 깜빡이게 됩니다. 이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얼음을 만들기 전 대기 상태가 되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제빙이 시작됩니다. 스타트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은 얼음 사이즈를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작은 얼음을 만들지 큰 얼음을 만들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디케이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건데요.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물 부족 인디케이터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얼음 바스켓이 가득 찬 경우에는 얼음통이 그려진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옵니다. 두 경우에 모두 제빙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얼음이 가득 찬 경우에는 얼음통을 비우면 제빙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지만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물을 다시 충분히 채우고 전원 버튼과 시작 버튼을 눌러야 제가동이 됩니다. 얼음을 만들기 전에 제빙기 내부와 물통, 얼음 바스켓을 한 번씩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는데요. 세제를 사용하기보다는 베이킹 파우더나 식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청소를 마쳤다면 물통에 물을 채우고 얼음을 만들면 되는데요. 맥스 표시까지 물을 채우면 대략 2.5리터의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제 전원을 연결하면 전원 버튼 불빛이 깜빡이게 되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깜빡임이 멈추고 얼음을 만들기 전 대기 상태가 됩니다. 드디어 얼음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얼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음 트레이가 벽 쪽에 세워져 있어서 얼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싶었는데요.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면서 조금씩 얼려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트레이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아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겠네요. 오, 완전 신기합니다. 드디어 얼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져서 그런지 시간은 대략 20분이 살짝 넘게 걸렸습니다. 얼음의 품질은 투명도에서 나오는데요. 만들어진 얼음의 투명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말은 얼음의 밀도가 좋아서 잘 녹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 정도의 밀도가 나오지 않는 제빙기도 물론 있습니다. 총알 형태로 만들어지는 제빙기의 얼음은 밀도가 많이 떨어져서 불투명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얼음이 너무 빨리 녹기 때문에 음료나 음식의 맛이 금세 싱겁게 변해버립니다. 이러면 제빙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알리 제빙기는 밀도가 좋은 단단한 얼음이 만들어져서 너무 좋고요. 최대 17kg의 얼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음을 아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 먼지나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얼음은 모두 버렸고요. 다시 청소를 하고 물을 교체해서 두 번째 만들어진 얼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만들어지는 동안 소음이 조금 있지만 소리가 거슬릴 정도로 큰 편은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은데요. 저는 삑삑거리는 버튼음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버튼 소리를 왜 이렇게 원초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알리 제빙기의 진짜 좋은 점은 바닥에 물 배출구가 있어서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고여있는 물을 모두 빼낼 수 있고요.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통과 얼음 바스켓만 분리하면 제빙기 내부를 완벽하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좋고요. 세균이나 곰팡이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빙기 과연 괜찮을까? 여러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알리 제빙기는 아주 쓸만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신선한 얼음을 만들 수 있어서 좋고요. 20분 내면 얼음이 뚝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관리가 아주 쉽고 위생적이라는 거죠. 더운 날씨에 편의점에 얼음을 사려고 하는 것도 참 귀찮은 일인데요. 올해는 다행히 알리 제빙기가 있어서 편의점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편해졌네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 국내에서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장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